One, two, three, four.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 여러분. 2021 20개년 최양진의 쏙쏙쏙 윤리와 사상. 여러분들과 앞으로 34강의 강의를 함께 진행하게 될 최양진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캐치프라이즈입니다. EBS만으로 수능 1등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입시를 경험한 여러분 선배님들 모두 다 실제로 경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EBS 하나만 충분합니다. 아니, 최양진 하나로 충분히 1등급 가능합니다. 그러면 타이틀이 왜 쏙쏙쏙이냐? 한 판에 쏙 들어가는 강의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한 판에 핵심이 쏙 들어옵니다. 그만큼 판서 내용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는 입시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쳐보거나 여러분 선배로부터 아마 추천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윤사는 무조건 최양진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냥 저희가 한 판서 내용에서 평가원 모의고사 실제 비교해보시면 한 40%에서 60%까지 어떨 때는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죠. 그러던 강의에서 이거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실제로 수능에 똑같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만큼 우린 전략적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능 개념 원래 시작할 때 좀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궁금할까요? 윤리와 사상 작년과 많이 다른가요? 정말 많이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작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운 게 아니고 교육과정 개정의 첫 세대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교육과정 개정 이전의 마지막 세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엔수하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배웠던 윤리와 사상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워야 되는 윤리와 사상은 매우 다릅니다. 특히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뭐 전혀 망설임 없이 어디 부분을 얘기한다? 사회사상. 예, 사회사상에서 정말 어때요?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쇼킹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뭡니까? 생윤과 윤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때요? 주제에 카오스가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해외 원조. 저는 이제 해외 원조와 평화 부분을 보면서 이건 생윤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근데 생윤에도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있다? 윤사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까지 교육과정 개정 이전의 세대들은 전혀 윤사, 생윤을 하지 않았으면 윤사에서 어때요? 접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개정 이전과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갑시다. 수능 개념에 따로 필기노트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하죠. 나중에 못 버려요. 너무 아까워서. 수능장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탐 보기 전에 쉬는 시간에 가방 가지고 와서 가방 열고 15분, 20분 여러분들 볼 때 대부분 다 뭐 봅니까? 다른 거 아니고 저희 필기노트 봐요. 왜? 한 판으로 표형식으로 짜놔서 필기를 해놨기 때문에 넘기면서 한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쏙이에요. 제가 원래는 한 글자로 하려고 했어요. 타이틀을 쏙! 쏙! 한 판에 그냥 쏙 들어온다는 의미였는데 세 글자가 어감이 좋답니다. 여러분들이 봤기에.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쏙쏙쏙으로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후회가 좀 남았어요. 계란 탁 파송송 이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어쨌든 뭡니까? 저희의 초지일관, 저희의 모토는 한 판의 핵심을 쏙! 예, 그래서 필기노트 기본입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세 번째, 수능 개념은 언제까지 완강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1월 보통 중순이나 하순 정도면 수능 특강 얘기가 나와요. 2월이면 뭐 본격적으로 수능 특강 제작에 들어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12월 말이나 아무리 늦어도 1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완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학교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12월 달에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보통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죠 지금. 그렇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신인 건 저도 압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주어진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제 고3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늦어도 1월 둘째 주, 좀 빠르면 어때요? 12월 말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완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완강해줘야 해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궁금증, 작년 수능 개념 수강했는데 올해 또 들어야 되나요?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 N수생 친구들, 그렇죠? 제가 이 대답은 어디에서 했죠?
첫 번째에서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바뀌었어요. 교육과정 개정 이전과 교육과정 개정 이후가 제가 볼 때 최근에 교육과정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바로 이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새로운 내용들이 철학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원조라든가 평화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도 또 새로운 주제들이 사회사상에 많이 들어왔어요. 정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를 허물었더니 왜 롤스나 노직을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막 자본주의하고 갖다가 어때요? 붙이면서 그렇게 뭡니까?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출제가 될 때도 이제는 노직이나 롤스가 누구와 자본주의 사상가나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마르크스 같은 사상가하고 뭡니까? 비교가 되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출제가 되는 매뉴얼과 출제가 되는 패턴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센세이션한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과연 누가 얼마나 더 정확하게 그 출제의 경향을 찍어내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왜 강자마다 시간이 다른가요? 저는 비례성의 원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평이한 주제를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난도가 심화된 난도, 아주 고난도의 심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똑같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짧은 건 40분에. 대신에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고난도로 60분 또 70분 또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끝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강좌마다 40분, 50분, 뭐 60분, 70분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딱 3강, 4강 돌아가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만한 능력 지니고 있다라는 거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를 두 개 더 늘렸어요. 원래 다섯 고개만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 정도 더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너스를 두 개를 더 넣겠습니다. 수능 개념 어떻게 수강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일단 제가 강의하는 개념 중심으로 수능 개념은 여러분들 수강을 해주십시오. 문제는요. 모든 일은 스텝이 있습니다. 자료는요. 모든 일은 스텝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수능특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능특강도 수강을 하는데 수능특강은 어때요? 풍부한 문제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능특강 완강을 보통 언제 합니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즈음에 보통 마무리가 돼요. 4월이나 5월에. 그럼 그 다음서부터 뭐 할 거예요? 그때부터 기출문항 엄청나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석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개념 단계에서는 일단 어떻습니까? 풍부한 개념 또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때요? 지금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개념에서는 일단은 어디에? 그렇죠. 개념에 충실하자라는 정말 원론적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타이틀이 쏙쏙쏙인가요?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갈게요. 한 판의 핵심을 그대로 쏙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Q&A 마치고 강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수능 개념 윤리와 사상은 총 34강으로 구성됩니다. 시간은 40분짜리, 50분짜리, 60분짜리, 70분짜리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뭐에 따라서 중요도, 출제 빈출도, 그다음에 난도,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때요? 거기에 비례해서 제가 강좌에 대한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강하시다 보면 상당히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음 준비물. 여러분들을 믿는 마음.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완강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완강을 했을 때 실제로 등급이 나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도에 포기하면 어떤 강좌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어때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 필기노트, 삼색 볼펜, 포스트잇은 여러분들의 자율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강의 특징. 판서 중심입니다. 당연히 이 판서는 그냥 판서가 아니죠. 뭐가 들어갑니까? 평가원에 이제까지 출제된 제시문에 있어서의 특이한 사항, 보기, 선지. 모든 어떻습니까? 기본에서 심화된 내용까지 전부 다 뭐한다?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진 필기를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이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만나면 될까요? 그렇죠. 1강에 먼저 가서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무리 인사는 언제나 사랑합니다!